지나고 봄 기운이 만연한 3월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 지금 대학가에서는 1학년 새내기들의 희망찬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4년을 위한 준비, 개성 만점 대학 적응기. 지금 만나보시죠.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지난 2월 23일 다른 학교보다 2주나 빨리 입학식을 시행한 부산의 한 대학교. 서둘러 입학식을 진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얼핏 보기엔 음대생들 같기도 한데 새학기부터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요즘 음대에서는 합창 수업도 하나요? 아니면 합창 동아리? 학생이요? 저 유아교육학. 네, 저 체육학과 학생입니다. 아, 상담심리학과 학생이에요. 저희가 3년 전부터 하던 건데요. 동기 유발학기라고 입학을 좀 빨리해서 신입생들이 학생들끼리 단합을 유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의 하모니예요. 학창부터 직장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동기 유발학기.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군요. 옆에 친구랑은 만나지 못했어요? 10분 됐어요. 10분이요? 네. 여기 와서 막 자리 바꾸면서 다른 과 친구 만난 거. 처음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제 애들 다 서스름 없이 막 노래도 불러주고 일등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사이 끼어서 어색하지 않게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다 같이 하니까 단합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멋진 하모니 기대할게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체육학과. 이곳에서는 어떻게 새학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번엔 물대야의 맨발? 운동은 안 하고 단체로 발 씻기에 여념이 없는 체육학과. 설마 이것도 동기유발 프로그램인가요? 저희 체육학과에서 동기유발제 점하여 세족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체육학과에서 어떤 풍기는 이미지, 좀 강압적이고 위계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고 학생들과 친밀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와 벽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세족식. 선배가 후배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자체가 아랫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야,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신학기 풍경인데요. 하늘 같은 선배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몸둘 바를 모르는 새내기들. 그렇다면 선배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제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 건 오늘 처음인데 조금 색다르고 좀 더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좀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제 선배가 후배들 발 씻겨주면서 이제 선배답게 후배들을 더 감싸놔주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새 훈훈해진 분위기. 세족식이라는 뜻깊은 행사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친해질 수 없었겠죠? 선후배들 정말 멋지네요. 생각보다 선배님들이 잘 대해주시고 재미있게 풀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편했던 것 같습니다. 세족식으로 함께한 선후배와의 만남. 마무리까지 포옹으로 훈훈하게 장식했습니다. 이번에는 캠퍼스를 벗어나 공연장을 찾은 학생들. 단체로 연극 관람이라도 하는 걸까요? 학교 뷰티학과인데요. 분장 체험하러 왔어요. 연극하는 거 보고 분장도 직접 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하게 되었어요. 뷰티케어학과 학생들이 공연장을 찾은 이유는 연극 배우의 특별 강연과 더불어 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학과에서는 직장 체험을 통해 새 학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고 배울 수 있는 미래 직장 체험 프로그램. 이런 기회가 신입생들에겐 흔치 않죠. 강의실을 방불케 하는 배움의 열정. 학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있었는데 낀 상태에서 여기서 학교에서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현장성이 뛰어난 학생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지켜만 보던 학생들, 드디어 직접 분장을 해볼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다행히 전문가의 도움으로 한결 수월하게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속눈썹 붙이기에 돌입. 내 얼굴에도 하기 어려운 분장. 다른 사람의 얼굴에 손을 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너무 떨리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켜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처음이어서 좀 많이 떨렸어요. 제가 메이크업으로 갔을 때 좀 더 제가 가는 직장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 이렇게 대학교에서 데려오니까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꿈에 가깝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모니 팀을 찾았습니다. 처음 만난 친구들과 화음을 맞춘 새내기들, 과연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냈을까요? 잠시 함께 감상해 보시죠. 단 몇 시간 만에 완성했다고 하기엔 꽤 근사한 무대네요. 다 함께 마음 모아 화합하여 이뤄낸 합창.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입생들에겐 더없이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색한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런 걸로 막 막무가내로 놀다 보니까 다 친해져서 좋았고 대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았어요. 이게 처음에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런 걸 하면서 애들끼리 더 친해질 수 있고 고등학교 힘들게 공부하고 이제 대학 올라와서 공부 이제 친구들 많이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 많이 만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가 많이 돼요. 대학이란 무대에 새롭게 첫 발을 내딛은 1학년 새내기들.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대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뗀 만큼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부신 미래를 응원할게요. 아멘.